오늘 뉴스원 2024년도 8월 1일자 기사입니다. 한동훈 하루 만에 탄핵당할 나쁜 짓 가능한가? 이준숙 무고 탄핵이라는 기사입니다. 무조건 하겠다는 거, 탄핵이 정치 장기술로 희화화, 대공 수사권에 국정원 조사까지 박탈, 간첩법 개정 공세라는 기사입니다. 참, 요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이진숙 방송위원장 탄핵 예고에 대해 무고 탄핵이라며 비판했다. 정보사 블랙 요원의 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도 민주당을 향해 간첩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1일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방침과 관련 사람이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나쁜 짓을 저지른 게 가능한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 탄핵 형태는 무고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맞아요. 그러면서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박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결정된 상태로 사유와 관계없이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라며 무고 탄핵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참 큰일이죠. 민주당이 탄핵을 계속해서 거론하면서 제도를 희화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국민들에게 탄핵은 입 밖으로 내뱉는 것조차 터부시 되고 무거운 제도였다며 민주당은 이런 탄핵이라는 헌법상 중대한 제도를 정치 장기술로 희화화했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옳은 소리예요. 이날 한 대표는 전날에 이어 민주당을 향해 간첩법 개정안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전날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고는 했지만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통과되지 못하게 한 사실이라며 간첩법 중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데 찬성한다면 아주 신속하게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형법 98조에 따르면 적국을 위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할 경우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적국에는 외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최근 정보사 유출 사건은 무거운 처벌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국회 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이 4건 발의했고 그중 3건은 민주당이 냈지만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에요. 이게 민주당. 뭐 정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탄핵이고 정권 잡겠다는 거지. 이날 한 대표는 안보도 민생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원 조사권 폐지 법안 추진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럼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대한민국의 대공 역량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것도 모자라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했는데 대화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안보를 민생 차원에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40대 가장이 길거리에서 일본도로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지금 일본도는 정신병력 검증 없이 집에 소재할 수 있게 돼 있고 중간에라도 정신병력을 검증할 만한 제도가 없다며 고동진 의원이 이와 같은 취지 법안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민생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의 걱정이 생기면 미루지 않고 반응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탄핵병에 걸려 있어요. 이게 큰 고질병이에요.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 국민의힘당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탄핵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입지를 낮추고 지도자의 외교 활동에 지장을 주고 국익에 저해를 가져옵니다. 아, 국민의힘당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끝날 때까지 탄핵하겠다고 난리 쳤잖아요. 둘다 탄핵 소리는 입에도 대지도 말아야 돼요, 이게. 지금 OECD 국가 중 우리 경제는 상승률은 6이라고 발표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경제 그 상승률이 OECD 국가 중에 6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우리 국민과 야당은 우리나라를 에티오피아, 가나, 아르헨티나 국민들처럼 우리 경제를 부정적으로, 한국 국민은 82%가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소치입니까? 야당과 언론이 가서 떠들고 윤 정부가 나라 망해 먹는다 하니까 그렇게 느낀 거예요.
한국 국민 82%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야당과 언론의 이런 거칠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탄핵 행동, 이런 거 이것 때문이에요. 8년 6개월 만에 출산율이 저하되던 것이 31% 올해 올랐어요. 문정부도 못했던 것들을 8년 6개월 만에 윤정부가 지금 한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 6%고. 그런데 OECD 국가 중 경제 성장률 6위인 윤정부를 탄핵하자는 민주당은 범죄인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대급부로 역발상적 탄핵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재명 범법자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거예요. 지금 경제 상승률 6%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금 잘 성공적인 것을 나라 망해먹는다라고 온 국민한테 이런 식으로 선동질 하니까 언론도 따라서 하고 야당이 이런 짓, 범법자 지금 이재명이가 저 민주당 내에서 하는 짓 좀 보세요. 그것이 민주주의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오늘 뉴스 1 2024년도 8월 1일자 기사 한동훈 하루 만에 탄핵 당할 나쁜 짓 가능한가 이진숙 무고 탄핵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